네, 지난 시간에 컴피 UI 기본적인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서 좀더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추가하면 될까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하고요. 지난 시간하고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계속 반복 작업을 통해서 천천히 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이제 실행을 하고요.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내용이 떴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난번에 고양이를 생성을 해 봤었죠. 한번더 눌러 볼까요? 만약에 여러 장을 만들고 싶으면 배치 사이즈 숫자를 늘려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큐 프로폰트를 눌러주게 되면 이미지가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차례차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처음에는 모델 삽입을 하고 인식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번 이제 인식하고 나서는 바로바로 만들어지니까 이점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오는 동안에 말씀을 드리면 이거 여러 가지 선택을 해서 한 번에 움직이고 싶을 때는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을 한 이후에 Shift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고요. 네, 이미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 이거 한번 매니저 저번에 깔아야 된다고 했었죠? 이거 깔고 이렇게 띄워놓게 되면은 우리가 업데이트 컴피 UI를 할수 있고 패치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컴피 U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눌러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스톨 커스텀 노드를 누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확장 프로그램을 인식시킬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많죠. 이거를 인스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스톨한 확장 프로그램도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버전을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는 이제 패치 업데이트 이것도 같이 눌러줘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니저라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도구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이거 사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짚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싹 지울게요. 지우려면 어떻게 하죠? 네, 클리어 눌러주면 없어집니다. 네, 없어지고요. 복습 과정이니까 아시는 분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자, 로더 누르고, 로드 체크포인트 눌러주고요. 모델은, 자, 아무거나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롬프트가 필요하다고 했죠? 더블 클릭 누르면, 자, 클립 텍스트 인코드가 있습니다. 네, 이걸 눌러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Alt로 해서 드래그 해줍니다. 자, 이거 그대로 이렇게 해서 연결을 또 해주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자, 이 프롬프트가 있고 나서는 이제 샘플러가 필요하죠. 자, 샘플러. 자, 더블 클릭해서 K 샘플러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거 눌러서. 자, 이 모델을 그대로 연결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파저티브라고 했죠. 네, 이 제목은 안 바꿀게요.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거티브 연결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레이턴트 이미지 끌어내려서 MT 레이턴트 이미지 붙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디코드를 만들어준다고 했죠? 탁! 놓게 되면, 자, VAE 디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또 배열을 해주고요. 여기서 VAE 코드가 남게 되는데, 여기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짝을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미지 이렇게 끌어내려서, Save 이미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금방 만들어지게 됐죠. 네, 이게 바로 저번 시간에 했던 베이직을 만들었던 과정입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대로 워크플로우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는 겁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걸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 상태에서 좀 퀄리티 있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샘플러를 하나 더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더 퀄리티 있는 이미지를 위해서 샘플러 하나를 더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더블 클릭 눌러주고, 자, K 여기는 검색을 해야 돼요. 자, KS 치면은 K 샘플러 어드밴스드가 있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띄워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천천히 할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띄워주고 나서, 예, 보면은 여기 좀더 이것보다는 항목들이 좀더 많죠? 네, 항목들이 좀 많게 되는데, 자, 이것도 이제 그대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모델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해줍니다. 네, 그리고 파저티브도 당연히 여기서 끌어와서 이렇게 또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네거티브 프롬프트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살짝 조금만 내릴게요. 내리고 나서, 자, 요거를, 레이턴트를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여기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딱 풀렸죠. 여기가 이제 풀렸습니다. 자, 풀렸기 때문에 이 비어있는 곳을 연결시켜 줄 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자, 저번에는 이거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고 있을 때 이렇게 내려서 보면 연결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걸 추가를 해줄 거예요. 뭘 추가해 주냐면은, 자, 더블 클릭해서 Latent Upscale 파일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거 해도 되지만
요것도 상관없습니다. 요건 이제 배수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해줄게요. 자, 보면은 이렇게 1.5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숫자로서 이렇게 배율로 나타내기 때문에 더 사용하기 편한 것 같아서 이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색깔이 똑같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연결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샘플을 자, 이런 식으로 여기로 연결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니까 좀더 복잡해 보이죠? 네, 다시 한번 보충 설명드리면은 기존의 베이직 상태에서 자, 이걸 K 샘플러 어드밴스드를 검색해서 하나 더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체에 지금 업스케일 레이턴트 바이를 통해서 이미지를 좀더 키워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K 샘플러 통해서 쭉쭉쭉 가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이미지가 좀더 좋게 만들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셔도 되고요. 다만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해 준다고 하면은 자, 여기 보면은 시드 값이 여기 또 따로 있고 여기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하나로 묶고 싶다 할 때는 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주게 되면 여기 보면 노이즈 시드 투 인풋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이 안에 있던 항목이 위로 올라간 걸알 수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이제 노드가 생겼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자, seed to input를 눌러줍니다. convert seed to input 눌러주면 역시 이렇게 노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하나로 같이 연결을 하기 위해서 add node 해가지고 util에 들어가면 primitive가 있습니다. primitive 눌러주면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거를 하나로 연결해 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seed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로 연결 같이 이렇게 해주면 같이 공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를 랜덤이죠. 랜덤으로 쓸 거고요. 밸류는 뭐 기본으로 0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복잡하면 이거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샘플러는 우리가 이거 DPM 이걸 선택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같은 걸 써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스케줄러는 케라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케라스 이렇게 선택하고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이제 프롬프트를 넣어야 되겠죠. 이번엔 뭘 할까요? 똑같이 적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생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더 이게 추가되다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조금 이상한 형태긴 하지만 뭐 그래도 얼굴이 그래도 망가지진 않았죠. 저번에 베이직 플로우에서 조금 더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방법을 추가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또 업스케일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꼭 필수인 건 아닌데 이 상태에서도 그냥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또한 또 부가적인 설명이 오늘 영상에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